오늘은 모델리스가 하는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델리스는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기술 전개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컨텐츠를 같이 보실까요? 컨텐츠를 보시면은 첫 번째, 산업 현장에서 모델리스가 하는 직무. 두 번째는 3차원 인체 평면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는 스커트 바지에 대한 그 패턴 설계에서 다트가 중요하니까 다트 설계를 설명을 하고요. 네 번째는 2020년도에 러블리 드레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크 디자인을 패턴에서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는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리스트의 직무는 패션 산업 현장에서 디자인을 하고 메이킹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서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도식화를 이제 작업을 하고 메이킹에서는 모델리스트가 의복 구성도 같이 완성을 합니다. 그 외에 패션 머천다이징 디자인 개발 이렇게 이제 크게 또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패션 머천다이징에서는 기획, 홍보, 샵 관리, 그 다음에 디자인 개발에서는 뭐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프로모션 디자인을 계속 이제 신제품으로 샘플링을 제작해서 경영, 마케팅까지 계속 이제 광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죠. 제작 분야에서는 이제 메이킹인데요. 메이킹에서는 모델리스트가 주로 하는 일이 패턴 설계죠. 패턴 설계를 해서 이 의복 구성을 이제 핸드메이드를 포함해서 이제 제작을 하는 하나의 조립. 전체적으로는 의복 구성이 조립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옷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조립 상태로 해서 특종기를 사용하여서 이제 옷이 완성되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옷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생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어떤 옷을 입고 우리가 한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옷들을 얼마나 몇 벌이나 입을까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 우리가 입는 배냇 조거리. 배냇 조거리는 일명 자켓이라고 해요. 자켓의 이 조거리를 태어나면서 입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으로 이제 엄마 뱃속에서 세상 밖에 나올 때 배냇 조거리를 처음으로 입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40년 좀 넘었죠. 40년 전에 내가 피로해서 구입했던 배냇 조거리를 찾게 됐어요. 장롱 속에서. 찾았는데 너무 작아서 보니까 A4용지만 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이렇게 작은 저고리를 입었다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A4용지를 갖다가 위에 올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염여져 있는 저고리 옆에 A4용지가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갔고요.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저고리 위에다 A4용지를 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말 신기해서 한번 더 새롭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입게 되는 배냇 조거리죠. 그럼 우리가 100년 동안 산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100년을 산다고 하죠, 요즘은.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평균 옷을 몇 벌이나 입을까요? 참 궁금하죠. 네, 그래서 한번 봤어요. 자, 옷은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변하죠. 트렌드에 따라서, 시즌에 따라서, 각기 다른 옷들을 계속 입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람 입고 이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옷들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SS에 뭐, 15벌, FW에 15벌, 이렇게. 평균적으로 우리가 1년에 30벌, 아무리 안 입어도 30벌 정도를 입는다고 해요. 그래서 속옷이나 겉옷, 뭐, 의류를 포함해서, 30벌 정도로 입었을 때 우리가 평균 수명이 100년을 산다고 할때약 3천여 불에 육박한 의류를 입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입고 사는데 이제 계속 그 똑같은 옷을 계속 입는 게 아니라 시즌에 따라서 또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그런 옷들을 계속 입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옷이 계속 변화하는데 그럼 옷의 뿌리라는 패턴은 변하지 않으면 될까요? 패턴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변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계속 절충화시키고 연구를 거듭해서 트렌드에 걸맞는 그러한 패턴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패턴의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인체를 또 이렇게 바디를 또 패턴을 하려면 사실 인체 바디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 입체적인 이 라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3차원 인체를 평면으로 평면 패턴으로 사실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4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고 또 6차원이 좀 있으면 또 6차원에 대해서 또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또 발전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4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옷은 또 3차원 즉 입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평면 패턴으로 해서 옷을 제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바로 몸을 봤을 때 4등분으로 분할을 해서 평면 패턴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4등분으로 해서 이렇게 공식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스커트 바지의 다트 구성 설계는 4등분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2등분이지만은 사실 여기 중간에 선을 하나 내리면 4등분으로 돼요. 그래서 중간에 붙임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고 펼치면 2분의 1이 되고 우리가 사실 패턴은 4분의 1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제 1과 예제 2를 보고 우리가 기초적으로 이제 스커트 패턴이 어떻게 정확하게 설계가 되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체 수평 단면 중합도를 보면서 같이 보면서 우리 패턴은 우리 인체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자, 인체의 중합도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외곽둘레를 따라서 둥글게 이제 줄자를 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중간에 선을 내리면 이쪽과 이쪽이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대칭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또 선을 이렇게 옆으로 하면 네 칸이 나오죠. 그럼 뒤쪽에 두 칸, 앞쪽에 두 칸 해서 총 네 칸이 나오면 우리는 패턴 설계를 4분의 1로 네, 패턴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럼 가장 이제 그 공식이 먼저죠. 4분의 1 한 바퀴 돌아가는 거는 4분의 1 가슴 둘레죠. 가슴 둘레는 4분의 1 그 다음에 앞품이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면 어깨도 여기서 여기까지 평면으로 그럼 2분의 1이죠. 두 칸이 나오니까. 그래서 앞품과 뒷품 어깨는 2분의 1로 공식이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럼 가슴 둘레, 허리 둘레, 힙 둘레는 4분의 1로 공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입체 패턴의 입체적인 라인의 평면 패턴이 4분의 1과 2분의 1로 공식이 주어진다는 거. 이제 그거 가장 이제 기초적인 그런 이제 공식 과정이고요.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평 단면 중합도에서 우리가 다트량의 계산이 또 공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입체적인 이 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다트가 들어가요. 이렇게 보면 A, B, C, D 이렇게 쭉 들어가는 다트가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많은 다트가 들어가지만 우리가 옷을 제작을 할 때는 공정 과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다트의 수를 많이 줄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트를 앞판에 두 개, 뒷판에 두 개 뭐 이 정도로 그냥 넣고 또 박스형 같은 경우는 다트를 넣지 않죠. 기성복이 주로 그렇게 한데 우리 보면 이렇게 이제 옷에 피트된 이렇게 또 핏이 좋은 그러한 옷들은 다트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다트나 이제 라인이 들어가면 다트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요. 라인이 들어가면 히트된 옷들은 다트나 라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밭의 개수를 많이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2분의 허리 플러스 여유분 총 다트 이렇게 들어가죠. 네. 뭐 여유분은 이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공식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네. 꼭 필요합니다. 이제 패턴을 같이 보게 되면 이제 패턴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바디 라인이 어떻게 라인이 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앞배가 이렇게 약간 살짝 나와요. 사실은 아무리 뭐 4-4-5 사이즈라도 아랫배는 다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다 아랫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 나온 모양을 그대로 이제 다트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피트된 좋은 패턴이 나오죠. 뒤쪽에 보면은 이제 흰 라인 위쪽에 보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그 라인을 그대로 그려주는 볼록 곡선으로 빗다트를 그려주죠. 그랬을 때 가장 이렇게 피트된 좋은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절충화시켜서 먼저 패턴을 연구한 다음에 절충화된 이런 스커트의 다트를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패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다트라는 거. 다트고 이제 공식을 또 주입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렇게 다트가 많은데 사실은 다트의 양을 줄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체 구조의 이제 의복의 설계는 원래 이렇게 처음에 이러한 그 연구를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보면은 병 모양의 어떤 모티브를 가져와서 스커트를 제작했을 때 병의 모티브에서 이 스커트 라인을 여러 가지의 도형을 그려서 이렇게 입혀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주름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입체적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윗부분이 좀 아무래도 좀 내추럴하고 편해야 되니까 약간 넓게 해서 이렇게 병의 어떤 그 모티브에서 스커트의 원뿔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다는 연구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스커트 이제 H 라인이 가장 그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H 라인에서부터 다른 이제 디자인이 포함되면서 계속 이제 진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H 라인 스커트의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와 네. 이렇게 도식화가 있고요. 옷의 패턴 설계는 가장 먼저 스커트를 기본으로 한다고 항상 강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스커트의 기본이 보면은 이제 사이즈가 있죠. 한국 여성의 평균 신장이 162.5 신체 사이즈가 허리 68.5 힙 라인이 91.5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샤넬 라인이 되었을 때 70cm의 스커트 길이가 가장 이제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또 모메이드 그런 스커트의 그 사이즈가 이번에 주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그 H 라인 스커트의 가장 기본적인 절충화된 패턴입니다. 이렇게 연구를 거듭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졌죠. 책으로. 네. 그리고 이제 뭐 요크 라인을 이렇게 넣은 도식화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 요크를 어떻게 우리가 MP를 시키고 하는 그 매뉴얼을 한번 같이 볼까요? 보면은 이제 스커트에 그 요크를 이렇게 절개를 해서 MP를 시켜야 되죠. MP를 시키지 않으면 이게 요크의 역할이 되질 않아요. 네,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요크의 MP를 완성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위에 요 요크가 완성이 된 거죠. MP를 시키기 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요크의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허리는 이렇게 로우 웨스트 라인을 우리가 옷을 디자인할 때는 이렇게 곡선으로 된 밴딩을 해야 되고 하이 웨스트 라인으로 허리를 제작을 할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패턴을 이제 허리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허리 패턴이랑 요크 라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네. 확실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한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기본적으로
스커트 패턴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커트 모메이즈 절충화를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해봤죠. 도식화를 그리고 또 이렇게 네, MP를 시키는 과정을 결과물이 이제 나왔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한번 이제 가봉도 하고 다 해봤죠. 자, 가봉을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은 패턴이 이렇게 설계가 되죠. 그럼 여기 이제 교차점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전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판과 뒷판에 이런 라인 이렇게 들어가는 모메이즈 스커트.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하는 과정을 이렇게 좀 매뉴얼로 쭉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설계를 해서 MP를 시켜서 이렇게 또 그 응용하는 과정. 요거는 응용하는 과정은 밑부분에 뭐 메이드 라인을 얼마든지 넓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라인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이즈를 이렇게 좀 정해서 이렇게 나는 뭐 84cm 하겠다, 90cm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매뉴얼을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패턴을 가지고 가공까지 해서 바디에서 착장을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머메이드 라인이 만들어졌다는 걸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정면, 측면 해서 이제 라인이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고. 네. 가봉을 이제 해봤는데요. 가봉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재단을 하고 손으로 이제 이렇게 핸드메이드 가봉을 했어요. 참 잘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네네. 다 이제 이렇게 손바느질도 또 이렇게 어쩌다가 처음으로 한번 해본 사람도 있고, 네.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의 예범으로서 엄청난 경험을 우리가 같이 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레스를 한번 볼까요? 자, 원래 모메이드 라인의 요 드레스를 이제 요 보면은 이제 드레스들이 보면 다양한 그 소재가 또 다양하고 우리 요 아동복 드레스도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고급스러운 아주 특유의 은은한 광택 미카도 이게 드레스가 이제 원래는 웨딩 드레스를 제작할 때 그 많이 쓰이는 소재예요. 미카도 약간 이제 바닥을이 하면서 힘이 있으면서 광택이 나는 살짝 두꺼운 그런 이제 공단 비슷한 그런 원단이에요. 그래서 미카도 여기 보면은 툴, 레이스, 실크 그죠? 실크 미카도도 있고 또 실크가 아닌 그런 미카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소재들이 드레스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재들이에요. 보면. 네. 그래서 실크 미카도 타프타는 조금 이제 뭐 구김의 미학이라고 하죠. 구김이 좀 가 있는 이미 약간 구김이 가 있는 그런 미카도. 그래서 러블리의 대명사 레이스. 레이스 원단. 드레스에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죠. 레이스가. 러블리의 대명사. 러블리하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레스나 그런 이제 또 원피스나 드레스를 만들 때 많이 쓰이는 이 서큘러 스커트를 또 볼 수가 있어요. 도식화는 이렇게 이제 생겼고 여기 보면은 드레이프가 가장 많이 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60도의 서큘러 패턴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90도에서 10cm 내려와서 이렇게 돌리면은 곡선을 돌려주면 여기서 스커트 길이를 이렇게 측정해서 컴퍼스로 이렇게 쭉 돌리죠. 이렇게 컴퍼스 줄자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연필을 딱 끼워서 쫙 돌려주면은 이렇게 네 90도를 해서 싹 돌리면은 180이 되지만 여기가 이제 골시 표시가 있죠. 이렇게 펼치면은 36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패턴의 완성 모양입니다. 거의 우산 모양처럼 완전 예, 둥글게 된 거죠. 요것도 해보면은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 90도
360도로 해서 360도의 그 서큘러 스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피팅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2년 좀 넘었죠, 창업한 지가. 2년 좀 넘었는데 그 거의 드레스하고 재킷을 많이 해요. 드레스 재킷을 주로, 매니아층들이 드레스 재킷이 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직접 해서 뭐한 2, 3년, 한 3년 배웠죠. 내한테 한 3년 배워가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또 피팅을 해보고 고객 매니아들한테 이렇게 또 판매도 하고 그렇게 수출도 사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해서 뭐 문양 같은 것도 이제 뭐 텍스타일 그 디자인을 해서 직접 문양을 찍기도 하고 소재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네 드레스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패턴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클로즈리디를 활용해서 CAD나 이 프로그램에서 또 배우죠. 네, CAD 패턴으로 많이 요즘 배우고 있어요. CAD 패턴으로 배우고 숲 패턴은 우리가 클로즈리디를 활용해요. 그래서 이제 판 위에 올려서 입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클로즈리디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을 붙이는 과정도 있어요. 이렇게 봉제 붙이는 것처럼 붙여서 클로즈리디에 이제 이렇게 바디에다가 입혀서 워킹을 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클로즈리디가 요즘은 아주 인기라고 해요. 그래서 패턴을 배운 어떤 분이 클로즈리디를 활용해서 창업을 했는데 그 설명회를 통해서 자기가 성공한 사례를 우리가 설명회 때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클로즈리디로 성공한 그런 회사도 있었다는 거. 네. 자, 오늘은 자, 그 우리가 모델리스트가 하는 현장에서 하는 그 직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평면 패턴하고 이제 클로즈리디를 활용한 숲 패턴, 그리고 또 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활용해서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네, 분석을 하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네.